은철 씨? 그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언니는 최고예요. 언니 사랑해요. 사랑이 짱이죠. 배우가 직접 이야기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국민정의 신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국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서치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주신 갯마을 차차차에 대한 비하인드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자, 국민정. 참, 솔직히 저 매일매일 검색해보긴 하는데 이렇게 또 대놓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저는 사실 독립영화 쪽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영화 접하실 기회가 적다 보니 잘 아시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독립영화 쪽에서 꾸준히 네, 해왔답니다. 간간 이제 독립영화제 찾아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영화가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제가 그 지영이 언니 은영이 역할을 맡았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짧은 커트 머리에 그 동그란 안경을 낀 이제 선생님 역할로 나왔었는데 똑똑하고 아주 똑부러진 캐릭터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나도 저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기억나는 대사. 그냥 이게 저의 그냥 전체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영아, 아프지 마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지영이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감독님 말씀으로는 나중에 감독 버전으로 그거 장면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미선이 너무 사랑하죠, 제가. 중학교 때 혜진과 짝으로 만나 줄곧 친구로 지내고 있다. 푼숫기 넘치는 4차원. 뇌와 입이 연결되어 있어 필터링이 없는 팩트 폭격기. 3년제 치위생과를 나와서 10년째 치위생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이 꼼꼼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해 평이 좋다. 중요한 게또 나오네. 연애 지상주의자로 18살 이후로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여름이 없는 계절과 같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스웨덴 속담인 줄은 최근에 알았다. 보통 이제 연기를 할때저 안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미선이가 저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표미선의 것들을 많이 끌어올려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진짜 표미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국이기도 하고 너무 귀엽고 깨방정해. 나름 또 지혜롭고 똑똑해요. 저는 이 친구가 가끔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저 스스로 막 깜짝깜짝 놀래요. 캐스팅 비화가 있다면 처음으로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책을 주시고 이 역할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은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대본을 봤을 때의 느낌, 아, 너무 따뜻했죠. 인물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작가님이 너무 글을 잘 써주셨고 할머니들도 너무 짠했고 귀여웠고 인물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래서 이 착한 드라마를 꼭 함께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선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도 현실적이었어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좀 발랄, 저는 발랄한 게 사실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약간 좀 무채색을 좋아하는 편인데 미선이는 좀 색채감이 있고 좀 발랄하고 생동감 있는 것들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울릴 만한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평소에도 좀 편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구두는 절대 신지 않고 운동화에 그냥 슬리퍼, 겨울에도 양말에 슬리퍼 신는 거 좋아하고요. 미선이를 말하자면 연애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연애 지상주의자. 저는 미선이 같지 못하거든요. 저는 진짜 약간 쫄보기질이 있어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눈도 못 마주쳐요. 약간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저 못해요. 연애 진짜 나왜 이렇게 못하니? 그래서 미선이를 연기할 때 정말 와 시원했어요. 막 직진에 막 돌직구에 그냥 이 남자 그냥 완전 들이대고 그래서 뭐 대리만족했달까?
마음을 접는 카페씨. 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나요? 미선의 마음으로 얘기해볼까요? 진지한 거보다는 그냥 지금 좋으면 오케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좀 다른 면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팠을 때 날 지켜주고 이렇게 저렇게 좀 시간을 거치면서 이 남자의 진중한 모습도 보고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와는 달라. 근데 내가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커져. 그러니까 이 남자를 계속 마주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감정 거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철이한테 가서 나 이제 그만할게요. 은철씨 나 그냥 시민일로만 대해주세요 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내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랑도 조금 비슷해요. 이러니까 못하지 연을. 인간 공민정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다. 전 왜 또 설레 또. 그러니까 혼자 좀 좋아하다 끝내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못해요. 인간 국민정은 한눈에 사랑이 빠지는 편? 저는 한눈에는 안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첫눈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괜찮다라고 이제 근데 보통 원래 사람들이 0.3초 만에 사랑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좋았는데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는 뭐 약간 호기심 천국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잘 한눈에 사랑이 빠지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쉽게 뭔가 뭐 그렇게 막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사랑을 하는 감정이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쉽다. 사랑 직진! 아, 이 대사가 있었어요. 저 이 대사 처음 보고 진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 대사는 어떻게 쳐야 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은철 씨 그거 알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우리 사랑은 딸기채, 오이채 이런 거 말고 궁서체로 써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런 대사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음이 가 닿았기를. 네, 자 여러분 사랑은 궁서체로 쓰세요. 아 이거 키스신이었잖아요. 첫 키스신 저는 되게 막 키스신을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그냥 약간 쪽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미선 은철 부분만 다 캡처해서 한번 쭉 연결해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보려고요. 저희만의 이제 이야기와 스토리와 드라마가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모아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은철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있어요. 은철이도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날 이거 이제 데이트 끝나고 그런 검색 좀 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은철씨 하고 이제 은철씨가 송 잡는 거를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안는 포옹하는 씬이었어요. 그날 이제 끝나고 한방 찍었죠. 둘이 찍은 첫 사진이었어요. 저희가 사진 이런 걸 안 찍어요. 저도 지금 갯말 끝나고 봤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유일하게 은철이랑 찍은 몇 안 된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귀합니다. 고마워요 은철이. 투 형석이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볼게요. 안 받으면 어떡하죠? 여보세요? 아 은철 씨. 여보세요? 은철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나 지금 떡볶이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떡볶이 만들고 있는데. 아니 너무 오랜만인데 잘 지내고 네. 계시죠? 그냥 뭐 지내고 있죠. 은철이 처음 만났을 때 네. 은철이가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진짜 촬영하면서 제가 정말로 은철이를 사랑하게 됐고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배우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늘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물론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작업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글로 전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전화하는 또 묘미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진심이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 땀나요. 은철씨? 진짜 땀이 나네. 아 진짜 진심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날게. 떡볶이 마저 잘하시고 다음에 그 떡볶이 먹으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아 땀이 나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와, 진짜 언니는 최고예요. 이 촬영에 남은 거는 너무나 많지만 제일 큰 거 꼽자면 저는 미나 언니, 혜진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언니가 진짜 웃겨요. 저랑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그런 막 말만 하면 둘이 이제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자꾸 막 옛날 단어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요즘 말을 배워가지고 막 알려줘요 저한테. 너 이거 뭔지 알아? 이래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와우 막 이러고. 그만큼 언니랑 늘 행복하게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사랑해요. 잘 지내지? 곧 만나요. 너무도 다른 우리, 사랑은 맞춰가야 하는 건가요? 저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물론 다 다르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게 맞는데, 근데 전 분명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서로를 갉아먹고 좋아는 하는데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막 힘들어. 그러면 그냥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다른 딱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계속 시간을 쓰는 동안 이 좋은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막 날아가면 어떡해요. 근데 또 인연은 언젠간 닿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사랑이 끝날 때까지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표미선처럼 잘생긴 사람만 호감이 가는 얼빠예요. 어쩌죠? 고민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잘생긴 사람 좋아하도록 해요.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혜진, 갑자기 공진으로 달려간다? 현실 공민정이라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 미선이랑 같아요. 그럼 저는 응원해주죠. 아, 가라.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내 친구한테 왔다고 생각했을 때 보내야죠. 사랑이 짱이죠. 미선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죠. 사랑이 없는 인생은 여름이 없는 계절과 같다. 저도 사랑이 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없냐고요? 사랑하고 싶다고. 제 이상형은요, 일단 전 중저음, 저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웃긴 사람, 개그 코드가 잘 맞고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긴 게 짱 아닌가요, 진짜로? 난 진짜 웃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그냥 웃고 싶어요. 여기까지 공민정의 연애 상담이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차차차를 돌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1월 달에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작품이 개봉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의 고향 같은 곳이죠.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희수 스프린터라는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웃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얼루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 의상실장님하고 헤어메이크업 이제 실장님이 정말 최고예요. 우리 김수진 실장님이랑 경란실장님이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적으로 우리 드라마 팀 이제 실장님들과 우리 스태프들한테 다 맡겼어요. 예? 다이, 뭐, 두니, 우리 다 얼굴 계속 해주는 세린이, 수정이 이렇게 다 말해도 돼요? 연지 고마워. 진짜 너네 덕분에 표미선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고마워. 갑자기 짠해, 보고 싶어졌어.